보여드릴게요, 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핵맛있어요. 일어났습니다. 엄청 늦게 일어났어요. 아이고, 좀 볼까? 바람이 엄청, 사람이 보여가지고 조금 이따 올게요. 우와, 대박,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런 풍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 조금만 누워있다가 씻으러 가겠습니다. 조식을 먹읍시다. 뭐 먹지? 뭐 스프도 가져오고 스프 컵도 있어요. 뜨거운 물이 되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은요, 쑥떡에다가 스프를 먹을까요? 따뜻한 물을. 이게 진짜 간단해서 좋은 것 같아요. 캠핑 요리로 되게 좀 적합한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 봉지에 내용 물을 컵에 넣습니다. 끓는 물 150ml를 붓고 15초 정도 저으면 1분간 기다려 주십시오. 영양 정보 85칼로리밖에 안 해요. 정말 이 정도. 오, 이게 이것도 나오네. 여기 물 붓는서. 이렇게 해서 젓기만 하면 끝. 이거 아침 먹으면서 일 조금만 하고 제가 오늘 캠핑카에 준비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대박. 제주 프리 와이파이가 뜨네? 뭐뭐 표기하면 되냐면 성별이랑 연령이랑. 오, 됐다. 오, 좋네. 캠핑카 여행할 때 이런 것도 되게 좋네요. 자, 그리고 이제 캠핑카 여행 실제로 숙소랑 렌트를 하는 그 비용이랑 이 캠핑카 여행으로 했었을 때 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지 비교해가지고 컨텐츠로도 만들어 볼게요. 바로 앞에 사람이. 지금부터는 캠핑카 여행 오면 뭐뭐 챙기면 좋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짠. 일단은 저는 신발은 3개 챙겨왔는데요. 너무 잘 챙겼다고 생각하는 건 슬리퍼. 그리고 음식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뭐뭐를 챙겨왔는지 보여드리면 맛이 또 되게 여러 가지여가지고 이거를 다 가지고 와봤거든요. 엄청 간편하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끓는 물에 그냥 15초면은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라서 좀 캠핑카 여행 오실 때 이런 거는 좀 챙겨오시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거 단백질 과자예요. 그 다음에는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수건은 여러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캠핑카를 좀 예쁘게 꾸며보려고 캠핑용 가랜드를 샀어요. 이거는 실내에 꾸미면 예쁘거든요. 차량용 거치대. 저 홈쇼핑 보고 있으신 것 같겠지만 지금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필수. 물티슈 필수예요. 물티슈 진짜 필수예요. 다음에는 이거 너무 잘 챙겼어요. 이거 어제 없었으면 못 잤어요. 아, 그래서 제가 뭐 샀는지 이거 다이소 영수증인데 슬리퍼 3,000원, 수면한대 1,000원, 조절식 핸드폰 거치대 5,000원, 꼬북칩 초코 추러스 맛 1,000원, 칫솔 세트 2,000원, 캠핑용 가랜드 3,000원, 물티슈 1,000원. 어, 밴드. 아, 여러분, 밴드. 데이밴드 진짜 중요해요. 이게 우당탕탕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어제도 비가 왔었잖아요. 와, 드디어 나왔다.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 제 차입니다, 제 차. 엄청 크죠? 보여드릴게요, 바다. 여기 광시계 해변이고요. 짠! 바다다! 와, 너무 좋다. 어떻게 보여드릴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기 선. 네, 그건가? 너무 예쁘다. 물 색깔이.
안녕. 어, 어떡해. 안녕. 한 번만 보여드려도 돼요?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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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요. 어떡해. 근데 모래가 다 묻었어. 어떡해. 애기야. 아이요, 얼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 이제 스타렉스 같은 거, 그 의자랑. 시원해. 어, 시원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여기 좀 문 이렇게 열어놓고. 이게 힐링 아이니까, 아기야. 어, 호박칩을 먹어야겠다. 일단은 마트에 왔고요. 마트에서 좀 장을 보고 그리고 사겠습니다. 어머, 군고구마 너무 맛있겠지 않아요? 와, 떡볶이 종류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살게요. 한라봉 막걸리도 있고. 일단은 살게요. 이 정도? 뭐야, 크로플 있어, 크로플. 아, 슈가 파우더랑 초코 주세요. 네. 이만큼 샀어요.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오늘의 요리는 매콤 까르보나라 누들 떡볶이. 그 로제 떡볶이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여기에 이 장비를 다 주셨기 때문에 프라이팬부터 이런 거 다 주셨어요. 떡이 엄청 길어요. 어, 물 나온다. 찬물에 담그고 불러있는 떡을 분리하여 건져냅니다. 일단 팬에 물 150cc랑 떡 소스를 넣고 조리를 시작합니다. 어, 끝이네 뭐. 대박이네. 근데 저 좀 망한 것 같아요. 물이 너무 많아. 핵맛있어요. 나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보여주고 올게요. 이거는 안 보여주면 안 되는 노을이야. 노을 봐. 와, 진짜 대박이다. 구름이 약간 뭐 생크림, 그 막 와플 위에 생크림 올려진 것처럼 너무 예뻐요. 됐다. 너무 예쁘죠? 가볼까, 저기로? 실화냐고. 어, 그니까 누나, 진짜 이거를 내가 그거밖에 못 보여줘가지고 진짜 너무 아쉽다. 떡볶이로만은 아쉬워서 이 아까는 콘스프 먹었고 이번엔 버섯 스프 먹어볼게요. 이 선이 있네요. 여기 맞춰서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버섯이 보여요. 이게 다 버섯인가 보다. 이것까지 먹으면 안 부족할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잘게요. 설거지는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바다랑 씻고 왔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차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요 맞은편은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도 좋은데 이제 사장님이 무료 캠핑장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여행도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혼자 왔는데 여행 경비를
어찌됐건 제주도 오면은 렌트카를 꼭 빌려야 되잖아요. 제가 제주도 뚜벅이 여행을 2일 동안 했는데 택시비를 더 쓴 것 같아가지고 어찌됐건 렌트를 하고 숙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 여행을 왔다 이러면은 저는 캠핑카 여행이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일단은 1일차 후기는 이렇고요. 이 캠핑카는 너무 좋아요. 컨디션이 너무 좋고 저녁도 너무 잘 해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 올 때 캠핑카 여행 한 번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다음 캠핑카 여행 시리즈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여기 안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물도 끄고 물 켰던 거 끄고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 히터를 끄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다시 켜야겠다. 이거 키워야지 되나? 응? 아까 됐었는데? 아까 됐었는데 물을 켜야 되나? 아 되네. 저 물을 켜야 이게 되네요. 혼자 자기에는 너무 넉넉한 자리죠? 또 문은 이렇게 다 잠갔습니다. 여기도 문 잠그고 여기서 이제 열고 닫아야 됩니다. 이 앞에서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자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리도 쭉 펼 수 있어. 이만큼이나. 아 너무 편해.